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남구 봉독동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는 봉독동 남구청 건너편에 이제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 앞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이 있는 위치는 지하철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영대병원역 약 800m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건물이고요. 봉독동 이쪽 동네가 이런 대형 건물들이 참 많아요. 쉽게 설명드리면 땅 평수가 큰 건물들이 많이 있는 곳이 봉독동이고요. 대지가 넓다 보니까 방칸살들도 시원시원하게 잘 빼서 넓은 집 찾으시는 임대수요층들은 이쪽 동네 많이 찾으십니다. 오래전부터 임대업을 해오던 동네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이런 다가구 건물들이 많이 밀집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근에는 전부 다 이제 구축 건물들이죠. 근데 오늘 건물은 신축 건물, 신축처럼 리모델링이 된 건물입니다. 건물 뼈대만 남겨두고 완벽하게 리모델링이 되었고요.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까지 설치를 했는 건물인데요. 이분이 2년 전에 연초에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리모델링하는 기간이 거의 신축 지어지는 기간만큼 걸리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꼼꼼하게 신경을 많이 썼는 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건물의 전체적인 느낌과 그리고 뭐 이렇게 기둥, 주차장 기둥 등에 칠 마감된 색감 등이 참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건물 외부에서 보여지는 느낌이 내부에서까지 동일한 느낌으로 전달되는 게 아주 집들이 참 예쁘게 꾸며진 것 같습니다. 우선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입니다. 현재 건물 가구 수는 총 14가구인데 주차장은 거의 한 15대, 16대 주차가 가능하도록 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걱정 없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게 오늘 건물 또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리모델링을 하면서 원래는 옆집처럼 저렇게 타일이 붙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부에도 단열재 시공이 다 됐고 단열재 시공을 하면서 샤시까지 그리고 방충망 등등 모두 교체를 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각 세대마다 이렇게 볼라들이 있는데 볼라도 완벽하게 다 교체가 되어 있는 집이거든요. 우선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들어가기 전에 현관인 비밀번호 누르는 도어락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좌측에는 엘리베이터를 중축함으로써 아무나 엘리베이터를 탈 수 없으니 이렇게 별도로 현관 하나 더 만들어 두셨고요. 엘리베이터 전용 현관 공간입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 계단실로 진입하는 현관인데요.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CCTV는 이렇게 6개 채널로 운영 중에 있고요. 요거 CCTV 확인하기에도 참 편리하도록 높은 위치가 아니고 딱 적당한 위치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복도 내부 들어오면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아이보리 색감 톤으로 현재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방아 샤시 등도 도어 버튼도 이렇게 색감이 전체적으로 내 외부적으로 잘 어울리도록 해놨고요.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이렇게 또 액자가 또 걸려 있어요. 그리고 조명도 아주 예쁜 걸 또 달아두셨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복도 느낌이 깔끔하게 보여지는 게 참 매력이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2층은 미니 투룸 한 가구와 그리고 투룸 두 개, 쓰리룸 두 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2층과 3층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3층에 이제 임차인분이 이사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투룸 구조 하나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투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미리 한번 보고 왔었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투룸 현관 열면은 3연동 중문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도 한 켠에 마련되어 있고요. 중문을 열면은 바로 이렇게 거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거실과 방이 완벽하게 나눠져 있고요. 거실 구조도 이 1인 가구들도 소파 놓고 가구를 많이 놓고 쓰시거든요. 소파 놓고 TV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 투홀 공간도 굉장히 예쁘게 꾸며 두셨습니다. 아래쪽에는 템파보드를 사용하고 위쪽에는 단색 밝은 톤의 도배지를 사용해서 도어도 깔끔하게 꾸며뒀고요. 주방도 참 예쁘죠. 상부장을 없애고 모노타일로 포인트를 줘서 주방도 참 예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이제 방이 있는 구조이고요.
방에도 도배지 색감을 투톤으로 이제 사용을 해 두셨고요. 욕실 공간도 이렇게 있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면서 뭐 단열을 깨끗하게 꼼꼼하게 잘 하셨는지 보일러가 꺼져 있는데도 엄청 따뜻합니다. 내부와 지금 내부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리고 여기가 세탁실인데 건조기와 세탁기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일러도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올 교체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뭐 다른 집들 안 보셔도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시고 꾸미시는 분인지 가늠이 가실 텐데요. 주인 세대가 있는 집이거든요. 주인 세대 인테리어도 아주 고급지고 넓은 평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아주 충족될 만한 집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옥상으로 한번 올라가서 내용 같이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8인승 엘리베이터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엘리베이터까지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어떤 걸 필요로 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인테리어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색감 조화 등을 보시면 아주 감성이 있으신 분이 했다라고 느껴지실 텐데요. 현재 이 건축하시는 분도 여성분이 인테리어를 하셨어요. 이분이 시암동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신축도 하셨는데 그 집이 너무 예쁩니다. 물론 매매가 또 바로 진행이 되었는 건물도 있고요. 자, 이렇게 옥상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옥상은 말끔하게 방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건물 외벽 색감과 옥상 담장 색감까지 모두 다 잘 맞춰져 있고요. 야, 이 주인 세대 거실인데 영상에서는 이 크기가 가늠이 안 가실 거예요. 이 주인 세대 우물 천장 규모가 엄청 넓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야, 집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실 만큼 크게 잘 빠져져 있고요. 그만큼 내부 인테리어도 기대해 보셔도 되는 주인 세대입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위투 3가구, 투룸 6가구, 3룸 4가구 주인 세대 총 14가구입니다. 대지는 418.5제곱미터, 건물은 661.47제곱미터입니다. 9평수 환산하면 대지 126.6평, 건물 200평입니다. 건축년도 06년 11월 2일날 준공이 나는 건물이고요. 리모델링은 22년 11월쯤에 리모델링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9억 5천이고요. 대출은 이제 9억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현재 만실시 6억 3,500만원, 인수가격 4억 1,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855만원에 9억에 대한 이자 6% 제외하고 405만원, 수익률 11.7% 나오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셔도 현재 주인세대 월세로 있기 때문에 인수가격 4억 5,500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건물은 영대병원역 도보로 한 10분 거리 내 위치를 있는 곳이고요. 세입자 방 규모가 어떤 집들과 비교해도 사이즈가 아주 넉넉하게 잘 빠져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로 길 건너편에는 KT, 뒤쪽에는 또 남구청이 있는 위치입니다. 남구청 건너편에 위치해 있는 오늘 매물,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